네, 선넘어 스튜디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꼭이요. 네, 박서진님께서 지금 인터뷰 잠깐 허락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서진님 대기실이고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뭐 하고 계셨어요? 아, 제가 사인 좀 하고 있어요. 아, 이거 누구, 네. 누구 주실 사인인가요? 아, 제작진분 정해서 사셨구나. 안녕하세요. 전준비씨 김윤석 PD고요. 네. 네. 지금 오늘 고창 송년 콘서트 오셨는데, 네네. 소감이 좀 어떠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고창 하면 장어랑 고추장이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먹진 않았지만 고창에 온 것만으로도 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고창 분들 만나서 공연을 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두근대고 긴장되는데 오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고창 와보신 적이 있으셨어요? 고창에 자주 왔었죠. 수박 축제도 왔었고, 아. 녹화도 몇 번 왔었고 여러 번 왔던 것 같습니다. 아, 요즘 이제 연말이고 한데 요즘 근황이 좀 어떻게 되셨어요?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동안 정규 앨범도 발매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디지털 싱글 앨범도 발매하고 무엇보다도 국가대표 와이프 1일 드라마 OST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그 오늘 부르신 노래 중에, 네. 가장 저희가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곡은 어떤 걸까요? 오늘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곡은 제일 최근에 나온 흥해라라는 노래입니다.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흥해라 내 인생 모두 흥해라 빛깃 인생 또 한 번 찾아올 거야.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 정도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. 계절은 돌고 돌아오는데 찬 겨울만 있는 것 같다. 우리는 계절이 계속 바뀌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코로나를 좀 풍자하고 좀 하면서 재밌는 가사를 만들면서 다시 핑크빛 인생에 찾아올 거다. 희망을 잃지 마라 라는 내용을 담은 노래를 만들었으니 그 노래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이걸로 셀카 한 번만 같이 좀 찍어도 될까요? 네. 박서진님 만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따, 네. 이따 공연 잘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, 너무 떨렸어. 아, 매번 떨려.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 업무인 그 카메라로 가수분들 직캠을 찍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전 제 본분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이리로 가도 되겠죠? 네.